이제 갓 돌이 지난 어린아이를 납치해 달아나던 30대 남자가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마침 휴가 중이던 용감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휴차를 나갔던 경찰관이 쓰러진 주민을 구하려다 본인도 연휴도 반납한 채 특별 검거에 나선 경찰관이 흔적 드문 곳에 지륵 같은 이 밤에 더운 손길 없이 무서워 죽겠는데 짐통 같은 더위에 지는 추위에 거침없이 뛰어가는 작은 영웅 나는 바비문 영웅들과 같이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 그래 조금 알지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지 험악하던 이미지는 모두 어디 가윤아 뭐해? 그랬어? 아빠 1층 들어갈 테니까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야비야비 적이지 못한 근무에 바이오 리듬을 깨쳐 피곤하진 않나요 그대 항상 의욕이 넘치네요 나였으면 벌써 푹 퍼졌을 텐데 지쳐 금방 포기할 텐데 주취자들이 힘들게 하지는 않나요 괜히 욕하고 때리면서 말이죠 적은 곳에 지륵 같은 이 밤에 도움 손길 없이 무서워 죽겠는데 짐통 같은 더위에 지는 추위에 거침없이 뛰어가는 작은 영웅 쌩쌩 달리는 자동차 도로엔 늘 당신이 서 있고 아침부터 이어지는 교통정체 때문에 따가운 눈초리도 시커먼 먼지 속에 자꾸만 칼칼해지는 목 뜨거운 태양 속에서 땀에 젖은 제복을 입고 계시죠 또 오늘도 잠복 근무에 잡을 때까지 차에서 먹고 자네 아이가 보고 싶지는 않나요 늘 이렇게 빵으로 배를 채우나요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차는 너무 좁아서 불편하죠 오늘도 용의자는 나타나지 않아 언제까지 이렇게 생활해야 하나 적은 곳에 지륵 같은 이 밤에 도움 손길 없이 무서워 죽겠는데 짐통 같은 더위에 지져지는 추위에 거침없이 뛰어가는 작은 영웅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주고 힘들고 위험할 때도 늘 우리를 지켜주는 그대는 나의 영웅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주고 힘들고 위험할 때도 늘 우리를 지켜주는 그대는 나의 영웅